수년 전만 해도 먼 미래로 느껴졌던 전기차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 모두가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고 조금 더 일찍 뛰어든 테슬라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만 바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자재 시장 판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 원자재의 인싸들은요, 바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ᄉ입니다. 저유가에, 중국 경기 둔화에, 신흥국 경기 침체에,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은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했지만 이 와중에 전기차 러시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파워트레인, 변속기 부품의 90% 이상이 사라지고요. 배터리, 모터, 차량용 반도체 등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사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부품 수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대신 연료를 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등 부품에 필요한 원자재가 늘어납니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흑연, 니켈, 구리 같은 것들이요. 미국 대형은행 UBS는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모든 차들이 다 전기차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리튬이랑 코발트 같은 친구들은 수요가 무려 2,000에서 3,000% 늘고 희토류, 흑연, 니켈, 구리 등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중 특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입니다. 리튬은 우리가 쓰는 배터리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현재 리튬 수요 절반은요, 유리, 도자기, 윤활유 같은 산업 용도에서 나오는데요. 리튬 수요는 2030년에는 90%가 배터리 부분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요. 테슬라 모델 S같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차량의 전기 자동차 한 대는요, 만 대의 스마트폰에 필요한 리튬을 소비한다고 해요. 2019년 13만 7천 톤의 리튬을 소비했는데 2030년이 되면 글쎄 150만 톤이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10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구리는 별명이 닥터코코인데요. 구리 가격을 보면 세계 경제가 읽힌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구리는 제조나 건설 같은 옛날 경제의 핵심 원자재였는데요. 지금은 구리 수요의 50%가 중국에서 옵니다. 물론 미중 무역 분쟁에 저성장에 당장은 구리 수요가 둔화될 수도 있죠. 더 뜰 수밖에 없는 게 근데 구리만큼 전기를 잘 전달하는 애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선에만 1.6km의 구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기존 차에 들어가는 구리 보통 9에서 22kg 정도인데요. 전기차에는 전기 전도가 핵심인 만큼 81kg이 필요하고 전기버스 한 대에는 글쎄 370kg의 구리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조금 더 나아간 얘기긴 하지만 태양광 전지로 달리는 에너지 독립 차량도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도 쓰이겠죠. 석유에서 전기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뀐 신경제 시대에서는 구리만큼 다재다능한 금속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타자는 스테인리스 스틸, 일명 스뎅의 원재료인 니켈이에요. 요리기구, 수술기구, 자동차, 심지어 앨런 머스크가 만드는 스타쉽도 스뎅으로 만들잖아요. 안 쓰는 데가 없는 이 스뎅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보니까 니켈 수요의 70%는 스뎅에서 오는데요. 2019년 상반기 유럽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니켈이 아무래도 덜 필요할 거란 주장도 있긴 했는데 맥쿼리 리서치는요, 중국의 스뎅 생산량이 2020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스뎅 생산국이거든요. 중국의 니켈 수요가 크기 때문에 2019년 추정 160만에서 210만 톤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전체 니켈 소비의 3%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점점 커질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배터리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6:2 정도 비율로 들어가는데 코발트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코발트를 좀 빼버리는 분위기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그나마 좋은 니켈 비중을 80%까지 늘리는 쪽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변수가 있긴 해요. 테슬라나 도요타 같은 큰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배터리를 아예 우리가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테슬라는 실제로 중국의 기가팩토리 배터리 공장을 지었는데요. 그동안에 배터리를 파나소닉에서 사와가지고 넣기만 했는데 기가팩토리에선 배터리까지 생산을 해요. 전기차도 배터리도 직접 만드는 공장인 셈인데요. 당장 기가팩토리와 협업할 때 이 배터리 업체가 중국 CATL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배터리 만들 때 비싼 코발트나 니켈 같은 거 안 쓰고 저렴한 재료 써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불리는데 모건 스탠리는 이런 테슬라의 결정이 코발트 니켈 수요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전기차에서 LFP 배터리가 사용되는 비중이 10% 증가하면 2025년 코발트 수요는 18,000톤, 니켈 수요는 4,000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큰 전기차 회사들이 어떤 배터리 원자재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는 갈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큰 이름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데 가격은 왜 안 오를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리튬이나 구리나 니켈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중이거든요. 왜일까요?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어떤 주식이 막 오르는 게 눈에 보이면 아 지금이라도 살까? 더 오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정신이 없어져요. 차세대차가 전기차래. 원자재도 필요하겠네? 돈 벌 기회다. 얼른 광산 짓자. 자, 이런 마음으로 생산설비 투자가 과도하게 일어난 게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죠. 이때 원자재 가격이 막 오르니까 생산시설에 과감하게 투자를 지른 거죠.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게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아직 초입이잖아요. 투자비도 많이 들고 전통 내연기관차의 가격 경쟁 때문에 비싸게 팔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적자 상태인 게 전기차 시장이거든요. 이 회사, 저 회사 만든다고는 하는데 막상 시장에서 팔리는 물량은 기대보다는 적은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이 보조금을 축소해버렸어요. 보조금 축소는 사실 전기차 시장에 바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죠. 결국 원자재 시장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리튬을 보세요. 중국이 미래에 미리 투자를 한다고 지금 리튬 많이 묻혀있는 호주에 가서 막 광산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공급이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를 앞지르고 있는 추세예요. 리튬 가격 30% 급락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결국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경제적 우위가 발생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시대가 와야 원자재 수요가 공급에 비해 더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를 텐데 그때를 맞춰서 미리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전기차 밸류체인 중에서 원자재 캐는 쪽이 영세한 편이라서 미리 투자할 돈은 없고 수요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거 뭐 쉽지가 않죠. 뭐 그냥 사실 상품 생산이야 뚝딱 하면 된다 치지만 원자재 공급 시장은요 일단 마음을 먹고 판매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5년이에요 진짜. 5에서 10년 땅굴 파야 되고 정부 승인 기다려야 되고 생산시설 건설은 짧아야 1년이고 나중에 수요를 딱 확인하고 투자를 하려면 또 늦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지금 원자재 시장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회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때 즉 전기차를 충분히 많이 생산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많이 사려 할 때 그때가 오면 선제적 투자가 없었던 탓에 초과 수요, 가격 상승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 증권은 이 시기를 2023년으로 추산했어요. 결국 지금 이 전기차 원자재들은 당장의 먹거리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 통해요. 기대감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큰 이유도 그거예요. 사람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10개를 물속에 날아도 한길 주식 속은 모른다는데 원자재도 그런 것 같아요. 전기차 생산 늘어난대, 배터리 생산 늘어난대, 전기차 판매 줄었대 막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대감이 기대감을 넘어 현실로 다가오는 날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경기 둔화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무조건 떡상이잖아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전기차 원자재 3인방 가격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늘은 전기차 급부상으로 제2의 팔라듐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원자재 후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지은의 경제 백과사케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